그 많이 얘기되는 장면이 형나경 장면이잖아요. 형나 경찰. 자기를 바로 고백해 버리고. 고걸 줄이나. 대신에 형. 나 경찰이야.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더커버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자기가 자기 정체를 확 드러내 버리는 그 장면이 굉장히 혁신적이었는데요. 언더커버 장르를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누가 발각되면 어떡하나 그게 계속 그 긴장감을 주는 요소인데 이 영화를 보면 그게 없어요. 그냥 자기가 불쑥 얘기해 버리는 거죠. 자기의 맞아, 뜻대로. 맞아, 맞아. 네. 믿은 거지. 그러니까 사랑해서 가능한 거죠. 네. 관객이 약간 놀래기도 하고 그 장면 나올 때. 그 흔히 우리가 뭐 BL이라고도 얘기하는 네. 잘생기고 멋진 남성들 간의 위험한 로맨스 같은 어떤 브로맨스는 아니지. 브로맨스라고 진짜 로맨스. 브로맨스는 원래 얼굴 보고 사귀는 게 아니거든. 어, 이거는 그냥 착각이 얼굴 보고 사귀는 우리가 브로맨스야. 자네 둘이 브로맨스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흐뭇해할 수는 있지만 떨려하진 않잖아. 아, 맞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 얘기요. 사랑이죠, 정말 사랑. 떨리는 사랑 얘기죠. 특히나 이 영화 속에서 그 엘리베이터 넥타이 씬. 되게 약간 설레는 느낌이 꼭 뭐 이렇게 막 거친 스킨십이 나와야만 사랑인가라는 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. 임시한 씨한테 너는 멍도 예쁘게 된다 뭐 이런 말 하나하나가 멍도 예쁘게 된다. 하여튼 이 경찰 새끼들이 너 양아치야. 그지? 왜? 그러게 좀 아까운 애라. 아 이게 다 여기다 숨겨두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. 불안 당원들과의 인터뷰에서 또 인상적인 장면 두 장면을 꼽아주셨는데요. 하나는 우리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형나경 씬, 또 하나가 불꽃놀이 씬. 이 조폭 아저씨가 어린애 약간 기분 풀어준다시고 바닷가에 내려가서 불꽃놀이 한다는 게 낭만적이어서 이 영화의 그 멜로를 완성시키는 씬 두 개를 좋아하시는 거죠, 사실은 그 팬들도. 설경구 씨 얘기를 좀 해보죠. 맞아요. 설경구 배우님의 작품을 정말 많이 봤지만 이 작품에서 저분이 저렇게 스타일리시하고 멋있었다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. 잘생겼어. 잘생겼어. 이런 역할 잘 안 맡았던 배우였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렇죠. 수더분하고 네, 그러니까 네. 비주얼은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정말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영화가 설경구의 연기에 혹해서 그 연기에 가려졌던 미모를 그래서 옷을 너무 대충 까먹고 입혔어. 있었던 거야. 어, 너무 대충 입혔어. 아.